그랬어.
슬픈 건 슬픔을 없음. 할렐루야 주여. 식기 없는 방송에 요란지
견디내고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속삭이는 눈보다 높이 계시소서. 예수님 오늘도 그대 민식이 없는 방송에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충성스러운 이 시대에 꼭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환경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련의 연속입니다. 마음의 고통, 환경에서는 고통, 또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는 커녕 이 아이들 때문에 늘 밤낮없이 늘 고민하면서 부모님 마음에 피멍이 들어있는 이러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실까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여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공통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저질 듯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주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견론질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계속되는 이 고난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 싶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므로 늘 하루하루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시간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이 시험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시험, 육적인 시험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운 현실 앞에 눈을 감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순간이나마 그렇게 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분들이 누구신가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라.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얘기입니까? 고통에 와 있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련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오는 시련이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도대체 무슨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바로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집에 가족이 지금 쓰러져서 몹쓸병에 걸려 있습니다. 가족들은 바라보고는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만약에 그런 현실 앞에 있다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무엇을 구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현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오는 시련인데 이 시련은 한 가지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 옮겨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요? 예기치 않았던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시련들,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징계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 타 죽을 것 같은, 불 속에 갇혀있는 너희를 시련한 불시험이 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왜 내게 환난이 왔습니까? 우리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신다. 성령님이 불시험 당하는 사람은 위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시련이 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자부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현실에 찾아온 이 시련 위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전하고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지금 찾아왔는데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엄습해 왔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런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기뻐하는데 너희 간구와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왜 찾아온 이 시련이, 이 고통이 왜 내게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이름만 들어도 나는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이름만 하나님이 들어도 벌써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금같은 가장 보배로운 그런 것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만국 통용되는 화폐 아닌 화폐로 한다면 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우리 화폐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됩니다. 외국으로 가게 되면 화폐는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금은 어느 곳이든 지구촌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가장 귀한 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을 만들 때는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어디에서?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녹아야 됩니다. 여기서 불순물은 걷어내고 마지막 남은 것이 순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소개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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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후반기 40년, 120세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40년, 젊은 날의 40년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왕자의 신분인 그는 지금 이 세상
현실을 얘기한다면 그는 결핵가입니다. 많은 금원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40까지 그런 젊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육신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방에 사람들이 절벽에 구름떼처럼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이 정치력이 있고 재력도 있고 젊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둘러싸였는데 저런 사람 쓰시면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 사람이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감추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발각이 되어서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노예 출신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던 히브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나중에 애굽의 바로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자가 되었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본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얼마나 무예에 뛰어나면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이라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때릴 때 여기에 무슨 모습이 보입니까? 모세의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 속에 숨겨진 이 사람 모습이 보입니다. 첫째, 그는 적극적으로 육신의 힘을 믿고 그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런 대단히 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는 사람은 돈 보고 서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보고 서지 않습니다. 세상 젊음이 있다 해서 서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해서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코드에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코드에 맞을까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코드에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채널에 맞추십시오.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냐면 이 미디안 사막은 지옥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성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80세에 찾아오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단 한마디를 성경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왜 이 말씀을 기록한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마치 우리 몸속에 쓸데없는 지방이 쌓일 때 이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체중 감량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너 속에 내가 너를 써야 되겠는데 너는 그 상태에서는 너는 결코 온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어요. 작업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40년 동안 온유한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이 작업은 40년 걸렸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렇게 시련이 옵니까? 이 시련을 시련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말씀했습니다. 인내를 하라 그랬습니다. 시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상하신 어떤 자화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은 했는데 제목감으로 선택은 했는데 다듬으셔야 됩니다. 목수 일하실 분이 아니면 나무를 조각하는 조각가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나 지명에서 잘라서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목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해요. 가지가 마음대로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의 눈에는, 목수라는 명작의 눈에는 이 나무가 제목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먼저 잘라서 다듬습니다. 하는 작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과 무엇이 코드가 같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본체시라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하시면 모세가 온유합니다. 주님을 닮았어요. 이때부터 하나님 작업은 시작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열매 온유, 예수님께 있는 온유, 모세가 이 온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덜 깎아졌구나, 내가 덜 다듬어졌구나, 하나님 고대에 맞기만 한다면 하나님 작업을 시작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셔야지요. 그런데 안 섰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습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작업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꿈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직은 덜 다듬어졌어요. 하나님의 서신은 일꾼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9장 24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이 그릇을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깨끗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막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고 곡식나들이 절하는 꿈, 다시 말해서 왕권의 권세를 주실 때에 이 사람은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무총리로 세우시려고. 그런데 어떻게 보냅니까? 노예로 보냅니다. 이때 요셉은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왜 내게 이 꿈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주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봤더니 노예예요.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현실이라면 주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를 감옥 속으로 들어가야, 네가 노예로 팔려가야 거기는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 왜 그렇게 밑바닥으로 집어넣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려면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사회를 알아야 돼요. 민심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의 미에 만약에 어떤 권력이 주어져서 들어간다면 시야는 좁아집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리에서 아무도 요셉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의 밑바닥 인심을 다 훑어서 그럼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들어버린 것이 어딘가요? 이 사람은 정치가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전부 정치가들입니다. 여기서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워요. 어떤 정치? 애굽의 정치를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갖게 됩니다. 어디를 또 보냅니까? 감옥으로 또 보냈습니다. 현실은 모함을 받아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은 그곳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사기꾼도 만납니다. 빈부 격차 없이 그곳에 드나드는 수많은 죄수들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관한 정보를 전부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이렇기를 몇 년의 세월이 지납니까? 13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13년 세월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 될 때에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가로 그런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일련의 이 사건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렇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시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조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라고.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실까요?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점점 어려운 시공창으로 내 인생을 몰아넣기 위해서 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내 인생, 오늘 때때는 모세같이 아니면 때때는 요셉같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점점 다듬어서 누구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이때가 나이 15세였던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도망칩니다. 무수한 사람들부터 이 사람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 나이 30세에 왜 15년 걸립니까? 뭘 하려고? 이 사람 목동 출신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떤 모습입니까? 왕이 되려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농경학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저래 도망다닐 때는 정신없이 도망다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체험합니까? 실전에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애굽 아니면 이 전역을 유대 땅 전역을 헤매고 다니면서 사사시 사사시 지형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대단히 강한 자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23편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이 고백이 나옵니까? 이 사람의 이 고백은 그 15년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왕이 되기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리고 나를 훈련하셨다는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울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낙심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세요. 크게 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욥기서 1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걸음을 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 발걸음을 세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욥기서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도 너를 못 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내 피로 피값을 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 마음속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내 마음에 숨겨놓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아픈 마음을 나는 알고 있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39편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앉고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나는 멀리서 너 생각을 내가 밝히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멀리서도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까지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길을 알고 있으며 네가 눕는 것도 내가 살펴보고 있으며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행위를 나는 알고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방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고난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과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오늘 현장에 그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42편 3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길을 알고 있다.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우리는 어머니 배에서 생기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태에서 내가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너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세웠노라. 오늘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모세처럼 때론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가 너를 쓸 텐데 모세, 요셉, 다윗이 그에게 돕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사람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를 돕는 자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타났을 때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이때 장정만 60만 명인데 모세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 때 모든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저 노인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는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모든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신분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네 번째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하신 이 비전이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남들처럼 똑같은 일상생활을 보내다가 하나님 나 데려가시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인가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민족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한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그때에 제자 두 명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들어가면 매인 나귀가 있으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동네 들어가지 않아도 그곳에 나귀가 매인 것을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오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에 묶여 있구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우리 주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매인 나귀를 보리니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 나귀에게 그 등에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누구 모습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떤 것입니까? 이 나귀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서시겠다라.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날 일을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으며 현재를 알고 있으며 미래까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을 때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이 사람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빈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개가 잡혀 올라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박수를 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앞에 지금 서 계신 저분은 인간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만 해왔던 이 베드로가 자신은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처음 뵙는 예수님의 그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 한마디에 바다에 금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져 잡혀 올라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분은 바다 속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야. 고깃대가 어디로 움직인지 알아. 저분은 하나님이야. 여기서 베드로가 바로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엎드려 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환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물고기 잡힌 것에 대해서 감사가 하기보다는 그럼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빈 그물을 만선의 그물로 바꿔주시는 오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다 속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오늘 내 마음속의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슨 문제 때문에 와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바다 속의 비밀을 아시고 오늘 나귀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시간 내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 강조합니다. 믿고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 고기잡이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장차 개바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의 모습은 현실은 반석이 아닙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 갈대 같은 인생입니다. 늘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까지 흔들리는 인생이었지만 앞으로 내가 너를 볼 때에 너는 내 앞에 왔으니 너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 반석 같은 인생이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의 성경 속에서 기록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했을 때에 와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그가 누구냐?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사렛 지역을 대단히 천대시했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나다나엘은 회의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서 있던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첫 마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저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여기서 꼬꾸라지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노라.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내 형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한 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 팔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 팔았는데 우리 주님은 모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따라서요. 처음부터 아심이라 알고 계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막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강요해서 아니라 스스로가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떡 조각도 주셨어요.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가룟 유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분명 택함 받았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의 사람은 오직 누구만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따라서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하세요. 예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뿐이 없습니다.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거나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봅니다. 범사위에 하나님이 크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